여보세요. 영진이 형님이세요. 저 대철입니다. 대철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며칠 됐습니다, 형님. 여보세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당분간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형님. 네. 여기요. 저 평양 국밥집. 예.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어딨어? 괜찮아. 나 혼자 왔어. 형님. 그래. 고생하는구나. 밥은 먹었냐? 먼저 밥부터 먹자.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고맙습니다. 아, 맛있네요. 드세요.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네. 아, 그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망할 놈의 세상하고는. 이거 우리 사촌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야 되겠냐? 죄송합니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네가 얼마나 모범생이었냐. 상업학교 야간을 다녔지만 넌 명문대에 들어갔어.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냐. 아무튼 당분간 신세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그래. 하지만 말이다. 좋은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 네? 너희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어머님한테요? 걱정이 아주 많으시더라. 그래서 나도 사실은 네가 여기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대철아, 내가 아주 잘 아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막역해.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형님. 확실하게 다짐을 받았어. 너한텐 아무 해가 없을 거래. 절대로 말이야. 자수한 걸로 해서 후문방 조치가 된대요. 형님, 그럼. 대철아, 안심해. 안심하라니까. 내 친구야. 공항가 주임으로 있는 친구야. 안심해. 약속을 받았다니까. 어떠래? 수박 피우지 않고. 예. 잠깐만. 수갑이라니. 분명하게 나하고 약속했잖아. 안전하게 자네에게 데려오면 다 잘 처리해 주겠다고. 미안해. 일이 그렇게 쉽지 않게 됐어. 뭐라고? 야, 임마. 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 친구는 워낙 거물이야. 체포하면 1계급 특진이 있거든. 대철아! 대철아! 이를 어떻게 하나? 대철아! 새끼들! 새끼! 큰 새끼! 끝내 이불 안 내냐 이거, 응? 야, 이 새끼야, 박대철! 불어, 임마, 응? 다른 놈들은 벌써 다 불었단 말이야. 네가 조직명부를 갖고 있다며! 응? 뭐... 야, 이 새끼... 뭐... 야, 이 새끼...
이러다 너만 병신데, 응? 어? 네 인생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어? 여기서 병신돼 갖고 죽어나간 놈이 한둘인 줄 알아? 응? 어? 이 새끼들! 야! 이 새끼 정규고문실에 쳐놔! 예! 이런 새끼 아주 반병신 만들어야 돼! 이 새끼! 당신이 주임이야. 예, 예, 실장님. 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뭐야?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요. 이놈 이거 악질 거물이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어지간하면 다 부럽겠구만. 아이, 이놈이 워낙 지독해가지고. 그만해. 알았나? 예, 실장님. 나가들 봐. 예. 가자. 너무 심했구만. 대철구. 피우기야. 담배 안 피웁니다. 그래,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런가. 나도 어릴 땐 교회를 다녔지. 어머니를 따라서 말이야. 군대 들어와서 다 집어치웠어. 며칠 혼났지. 요즘 경찰들도 악밖에 안 남았거든. 자네들 시국사범을 잡으라고 계속 들들 벗기고 있어. 유감이네. 정말 이렇게 만나서 말이야. 아까 그 형사 간부 말 맞다나. 자넨 건물로도 있어. 아마 꽤 오래 형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겠죠. 이제 어쩔 텐가. 자네 어머니는 자네만 기다리고 있어. 왜 이 일을 이 지금까지 만들었나. 아주 이럴 때 화가 나. 쓸만한 젊은이가 형무소로 들어가고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말이야. 막을 수 있는 일임에도 막지 못했던 이런 일 말이야. 자네 인생 끝난 거란 말이야. 좀 좀 끝날 친구죠.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중요한 진실. 이제 난 더 이상 자네를 도와줄 수가 없어. 아마 고문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빨리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네. 그나마 그게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면하는 길이거든. 그게 내가 자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야. 또 볼지 모르겠군. 아마 우리 둘이 보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야. 격동의 세월이 아닌가. 격동의 세월. 도나지 말라.
이름? 박대철. 생년월일? 1941년 8월 13일입니다.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37번지입니다. 다음. 그렇게 해달라도 말하면 그만.